이탈리안 레스토랑 갔을 때 이렇게 생긴 파스타를 주문할 때는 반드시 발음을 뺀네라고 하세요. 뺀네. 예, 받침 있는 발음을 해야 합니다. 뺀네. 만약에 받침이 없이 발음하면 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예, 이거는 뺀네라고 불러요. 뺀네. 영어에서도 펜 이러면 이런 볼펜이죠. 예, 이탈리아말에서는 뺀나, 뺀나, 뺀나가 볼펜입니다. 뺀나. 그런데 조금 전에 저거는 뺀네라고 했죠. 저런 경우 뾰족하다 뭐 이런 말이 되는데 예, 반드시 뺀네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뺀네. 예, 받침이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도 예, 이렇게 끊어지죠. 거의 대부분의 자음이 겹자음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초성, 예, 정성과 초성 예, 그런 의미죠. 그래서 뺀네 적자면 뺀네. 예, 뺀네라고 해줘야 됩니다. 뺀네. 이탈리안 음식점에 갔을 때 반드시 뺀네라고 발음합니다. 뺀네. 이게 하나가 빠지면요 아주 좀 난감한 표현이 됩니다. 펜. 영어에서 펜. 이게 뾰족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펜이 이렇게 끝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뚫고 들어가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N이 하나가 없다면 이탈리아 알파벳에서는 발음은 N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N, 이게 하나가 없다면 아주 난감한 표현이 됩니다. 하나가 없게 되면요, 남성의 그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아,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 한 가지 일화로, 들었는데, 스위스에 사는 한국의 스위스인인데, 이탈리아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제 이탈리아 좀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가 혼자 주문하겠다, 이래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갔는데, 가서, 뺐네. 예, 이거 주세요. 이걸로 바스다. 뺀네 해주세요. 뭐 이렇게 주문한다고 하는 게 뺀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문받는 종업원이 아, 난감해 하면서 주방에 가서 아,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이랬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뺀네라고 발음해 주세요. 영어에서도 끝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처럼 이게 없으면 그 표현이 됩니다. 뺀나 볼펜들 또는 저 바스다 두개 이상 알맹이 이랬을 때 아가 에로 바뀌면서 복수 형태가 되는 거죠.